복을 불러온다는 의미로 매년 해온 정월 대보름 행사를 위해 교촌마을 장정들 모두가 달집 쌓기에 나섰습니다. 하늘 높이 타오를 달집이 기대가 되네요. 이어서 마을을 울리는 깡통 소리. 아, 쥐불놀이를 준비하나요? 바람 들어요. 바람구멍이야 이게. 바람이 안 들어가면 나무가 타질 않잖아. 그게 바람 들어가 뚫는 거거든. 그러니까 밑에도 뚫고 옆다리도 뚫려고. 의욕이 과했던 성진 씨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일로 안 나오지. 5천원이야 이거. 잘못 빠져야 되는데요? 안 돼. 이렇게 되면 잘못 뚫는 거야. 아이고, 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불 이러면 불타는 게 화상 입지. 쥐불놀이에 쓸 깡통을 선보는 일도 쉬운 게 아니군요. 마음은 벌써 신나게 깡통을 돌리고 있는데 어째 모양은 좀 어색해 보이네요. 야, 이 사람아, 이게 너무 찌그러졌어. 너무 찌그러져요. 찌그러져야 괜찮다면서요. 너무 찌그러졌다. 보다 못할 이장님이 나섰습니다. 너무 찌그러졌어. 이거 안 들어갈 나무가. 자, 돌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손길이군요. 옛날 했던 수치 이게. 이장님의 도움으로 성만 씨의 깡통은 간신히 체면을 살렸네요. 성만 씨는 오랜만에 만난 추억의 놀이가 마냥 반가운 모양입니다. 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가며 신이 났는데요. 신난 건 청년들만이 아니네요. 야, 지비로 안 튀겨, 지비로 그럼. 부러운 듯 쳐다보던 성만 씨 결국 불붙은 깡통을 손에 넣는군요. 그런데 모양이 영 안 나오네요. 아무래도 성만 씨에겐 줄이 너무 긴가 봅니다. 이게 길어서 땅에 닿아. 위험해, 형한테 위험해. 형, 하체 너무 길어. 키 큰 사람용이야. 키 작은 사람용이야. 봐봐, 이거 딱 이렇게 해서 돌려도 깡통도 맞춤형이군요. 윤씨 뭐 남지금? 응? 윤씨 뭐요? 잘 돌리네. 나도 돌리면 하려나? 정월 대보름 행사 준비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됐습니다. 안 돌려. 아이, 잘 돌려야지. 아, 잘 돌려야지. 아, 목까지. 목까지 돌려.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깡통 속에 나뭇가지들을 가득 채워놓고서야 비로소 환한 대보름달을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늘엔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고 교촌마을 새 식구가 된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대보름 우물제를 준비를 하는데요. 기다려 준비. 어디? 이게? 네, 네. 머리가 이쪽에. 네, 이쪽에.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 마을 사람들의 평안을 비는 대보름 행사. 정성껏 차린 상에 새로 받은 깨끗한 우물물을 올리는데요. 이번 우물제의 제주는 청년들이 직접 담근 술이네요. 다 따라. 네. 우리 또 1년 동안 우리 마을에 평화를 빌면서 건강하고 부자되게 그를 빕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기원, 그 정성 그대로 올해는 농사 풍년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교촌의 새 식구가 된 듬직한 네 청년들도 큰 절과 함께 마음을 보탭니다. 교촌 마을 모든 어르신들 다 건강하시고요. 교촌 마을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물제가 끝나고 둥근 보름달 아래 마을 사람들 모두가 회포를 푸는 자리. 화두는 단연 청년들이 담근 술인데요. 나요, 나요. 종이컵 따라. 아, 술 잘 됐네. 수도 없잖아. 야, 회장 좀 좋다. 기발했어. 교육 받고 온 거야? 아니야. 그날 했는지. 저희 위치하고냐고 그다음에 어머니하고. 아. 가르쳐 주셨어요. 술이 여간 잘 됐어. 예. 여간 잘 됐어. 그럼 저희가 이 술을 팔매도 예, 태범마을 만들었을 때 그분들한테 저희가 만든 술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놔도 괜찮죠. 하나 손색이 없을 정도. 아, 그 정도예요? 아, 정말로 맛있어. 제 술 담는 걸 다시 잘 연구해 가면 해서 지금보다도 더 좋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교촌에서 아주 술을 예? 전국에다 이렇게 팔로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연구해 봐. 응?